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경기도에 사시면서 나이가 50대 이제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입이 좀 튀어나와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40대에 교정을 했답니다. 40 후반에. 그래서 이빨을 송곳니 뒤에 있는 거 두 개, 위아래 두 개씩 해서 네 개. 그 다음에 사랑니가 네 개, 위아래 네 개. 그러고도 공간이 모자라서 앞니 하나가 뻗어진 거를 뽑았답니다. 토탈 아홉 개를 뽑고 교정을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턱이 뒤로 떨어지죠. 혀가 뒤로 턱 떨어져서 하루에 4, 50번을 깬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뺀 뒤에 아래 치아가 염증이 생겨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억지로 균형을 유지하고 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억지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빨이 쓱 뽑혀져 나가니까 혀가 이렇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태가 와버렸어요. 양압기를 써볼까? 무흡증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니까요. 무흡증에는 양압기 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어떻게 양압기를 한번 써보려고 임대를 했는데 10분 쓰고 도저히 숨이 안 쉬어지니까 포기.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보게 되었답니다. 턱과 혀를 잡으면 숨이 막히는 현상이 고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좀 일반적인 바이오가드가 아니고요. 좀 특수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번에 혀를 눌러주는, 혀를 잡아주는 혀 브레이크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로는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그분에 맞는 혀를 좀 널찍하게 잡아서 혀를 편안하게 잡아준, 그러니까 워낙 몸이 안 좋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조그만 거에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감싸주면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을 해주더랬더니 한결 혀가 말려 들어가는, 물론 이렇게 혀를 들어주고 눌러주고 그리고 치아가 빠진 쪽을 이렇게 쫙 감싸가지고 혀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지그시 눌러줬더니 혀가 편안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좀 더 수월해졌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저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했는데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면 될 때까지 해보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정말 될 때까지 해보고 정말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면 그리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더 많은 사람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시면 저는 그에 대한 부답으로 건강과 행복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